복을 받으십시오. 유영민 비서실장님, 참으로 어려운 때 중책을 맡으셨습니다. 흔히 중책을 맡으면 축하드린다고 하는데 하도 엄중한 때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.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대통령 잘 보좌하시고 그야말로 협치가 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때 그래도 추 대표님과 또 국민의힘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법정시한 내 예산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입법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좀 다툼이 있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협조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로 우리가 일상을 또 회복해야 되는 문제, 민생 경제를 또 회복하고 앞으로 도전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이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가 좀 우리 추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때를 좀 쓰겠습니다. 그러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늘 꾸짖어 주시고 또 하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또 그 하면을 주시면은 열심히 심부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신년 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우리 당 출신이었던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기회를 봐서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 입장은 고령이시기도 하고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금 코로나가 뭐 1,000명 이상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면이 필요하고 많이 늦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를 하고 민주당 측에서 찬반 논란을 거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수모를 당한다는 느낌.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사과가 필요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늘 제가 그 전에 정무수석들을 만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입장을 들어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는데 이 문제로 너무 오래 왈왈부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도 전혀 사면이 가지는 국민 통합적 기능을 오히려 더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은 또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어떤 재반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이 일로 서로가 불편해지는 일이 없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